네, 다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앞으로 계속 지금 지켜봐야겠다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그 맨 처음 2차 전지가 소개가 된 게 한 2007년에서 9년 사이였거든요. 2007년에서 9년 사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으로 2차 전지 소재 당시에는 LNF,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주가가 한 두 배 정도 상승하는 퍼포먼스가 나타났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하는 도입기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이 먼저 뭐 주가 같은 경우가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 관심을 갖자 했는데 주가 흐름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도입기 대비해서 좋지 않았는데 이제 성장기 국면에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전방에서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소재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미리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의 변수가 그 ETF 같은 경우 네. 그 지수를 추종하고 업종을 추종하는 네. 그런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업종에서 이제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일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 ETF가 유입이 되면은 업종 내에서 이제 한 업종 세부적으로 한 업종이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덜 오른 업종 같은 경우가 또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네. 구간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직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 사업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친환경 화두의 키 자체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차 이제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거든요. 유럽이 물론 키가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중국의 수요가 중요했는데 약간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유럽의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네. 이제 그 기존의 뭐 내연기관에서 교체 수요로 늘 수 있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 사업을 했을 때 뭐 충전소도 확장이 되어야 그렇죠.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죠. 충전소의 네. 인프라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노후 설비 같은 경우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뭐 변압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현재 파이보다 커질 수 있는 종목과 업종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네. 제가 차기 등급 테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2차 전지 하면 사실 뭐 동박,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질, 분리막까지 이렇게 쫙 나눠서 이제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할 종목을 지금 시간대에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매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테마 쪽에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덜 오르고 매력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가 가지고 네. 왔고요. 지금 동박 사업 쪽에서 전지박 쪽에서 매출의 확대가 가능하고 동박은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고요. 네. 유럽에서 그 전지박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간 현재는 약 1.2만 톤 정도 작년 기준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데 25년까지는 한 9만 톤 정도로 캐파가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전지박 같은 경우가 그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 더 그 증가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업의 진입 장벽도 높다 보니까 여기도 현재도 네. 매력이 있고 OLED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뭐 그 핵심이 되는 소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차트상에서 봤을 때도 뭐 현재 추세적으로 저희가 추세를 놓고 보는 매매 같은 경우가 유효한데 일봉으로도 유효하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6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저희가 뭐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계속 손절가 대비해서 뭐 매수를 해나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네. 5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좀 들어가실 분들은 오늘보다 좀 가격 좀 떨어졌을 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